최근 미국에선 동물들의 약물 흡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을 비롯하여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하는 주가 늘고 있는데 2012년 콜로라도와 워싱턴주가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하나둘 차츰 늘어가면서 어느덧 18개의 주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약물이라는 것은 늘 그렇듯 좋은 쪽과 나쁜 쪽으로 언제든 사용될 수도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한 물품인데 동물들도 이러한 약물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지내는 애완동물들은 물론이고 야생동물 또한 약물 중독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9년 미국 테네시주의 경찰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약물로 인한 동물들의 중독 위험을 경고했는데 무분별하게 방류된 약물이 하수구나 지하수를 거쳐 강물이나 연못으로 흘러갈 경우 악어나 오리, 거위 등 야생동물들이 이에 중독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약물에 중독되었을 경우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다 줄지 공격성을 띄울지 감히 예상할 수 없으며 자칫하면 약물에 중독된 악어들이 대참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약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체에게 위험한 존재인데 자연에선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약물을 즐기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범같이 생긴 이 동물은 재규어란 동물인데 자세히 보시면 재규어가 이상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도 모자라 몸에 비벼가며 상당히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누가 봐도 육식동물인 이 맹수는 대체 왜 풀을 뜯어먹고 있을까요? 이 풀은 바니스테리어 포시스카피라는 이름을 가진 남미 열대우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인데 이 식물에는 환각을 불러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규어들이 이 식물에 취하게 되면 고양이처럼 배를 까리집고 구르기 시작하며 맛이 살짝 간 것처럼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일부 인류학자들은 재규어의 이러한 행동을 본 인간들이 환각제란 것을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아마존 부족들에게 재규어는 아주 신성하게 여겨지는 동물이었는데 신과 같은 이 동물이 갑자기 풀을 뜯어먹는 기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식물은 마법의 식물이라며 너도나도 먹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각에 빠진 사례는 재규어보다 몸 크기가 작은 고양이한테도 보이는데 고양이는 캣닙을 보면 침을 흘리고 몸을 비비는 요상한 행동을 합니다. 캣닙은 인간에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무해한 식물이지만 고양이에게 이것은 그 어떤 유혹보다도 더한 중독을 일으킵니다. 캣닙 속엔 네페탈락톤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고양이의 뇌의 시상하부를 활성화시켜 극도로 행복한 감정을 준다고 합니다. 다행히 캣닙은 약물이란 무서운 단어와는 다르게 약만 조절한다면 오히려 고양이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간격을 두고 캣닙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조류들에겐 오랜 기간 학자들을 괴롭혀온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엔팅이라고 하며 200여 종이 넘는 새들은 개미를 물어 자신의 깃털에 문지르는 행동을 합니다. 새들은 개미의 체내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을 몸에 비비며 자신의 몸과 깃털을 보호하는 것인데 1930년대 조류학자들은 엔팅에 대해 두 가지의 가설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단순히 개미를 맛있게 먹기 위한 행동이란 가설인데 개미들이 체내에서 화학물질을 뿜어내는 이유는 천적들에게 자신이 맛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수단입니다. 새들은 이 맛없는 개미를 맛있게 잡아먹기 위해 이러한 화학물질을 자신의 몸에 비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가설은 엔팅이라는 행동 자체에 중독성이 있다는 것인데 조류들이 이 화학물질을 마치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팅을 한 이후 몇몇 새들은 자신의 부리를 벌리고 날개를 퍼덕이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 술에 취한 듯 날개를 쭉 편 채 땅바닥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선 영락 없는 술주정입니다. 똑똑한 동물이나 영리한 동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은 많은 사람들이 돌고래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처럼 무리지어 생활하며 나름대로 사회를 이루기도 하는 등 인간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닮은 점만 닮았으면 좋았겠지만 얘네들은 인간의 안 좋은 모습까지 닮았는데 돌고래는 인간처럼 약물을 이용한 환각을 즐기고 있습니다. 돌고래가 물 밖으로 나와 약물 거래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만큼 이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환각제를 찾아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복어엔 테트로도톡신이란 강력한 독이 있어 섭취 시엔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 조리 시 따로 자격증까지 둬야 할 만큼 위험한 동물이자 식재료입니다. 복어의 독은 총상가리의 5배에 달할 만큼 맹독으로 해독제도 따로 없으며 인간의 경우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독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독을 돌고래들은 그저 쾌락을 위해 섭취하고 있는데 화면 속 돌고래들은 복어를 마치 공처럼 가지고 놀며 독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면 다른 돌고래가 교대로 보거를 물어 단체로 환각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의 무리 전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저 위험한 독을 섭취하고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돌고래가 보거의 독에 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극소량의 독만 조심스럽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돌고래는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난폭한 성격으로 사냥을 할 때도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한데 보거를 섭취할 땐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다룹니다. 돌고래들도 다량을 섭취하게 되면 목숨까지 위험한 보거독이지만 이렇게 극소량만 섭취함으로써 약물 섭취를 한 것 마냥 즐기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다른 생물을 통한 약물 흡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슈퍼마리오도 걸을 것 같이 생긴 이 버섯은 이름만으로도 어마무시한 광대버섯인데 이 버섯엔 무시몰이란 성분이 들어있어 섭취 시 환각을 일으킵니다. 광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이 버섯을 먹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웃거나 우울해하는 증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광대버섯은 가공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강한 환각을 일으킴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버섯인데 이 위험한 걸 그냥 추파춥스 빨듯이 즐겨 먹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의 정체는 사슴과에 속하는 술록으로 술록은 소화 과정에서 걸러져 광대버섯의 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로지 환각만을 느껴 날아갈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과거 바이킹들이 광대버섯을 먹은 술록을 이용하여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전설도 있었는데 이 위험한 버섯을 그대로 먹을 순 없으니 광대버섯을 먹은 술록의 오줌을 받아 이것을 마시며 환각효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설뿐인 이야기고 혹시나 산에서 이렇게 생긴 버섯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술록이 아니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셔야 합니다. 만화 원피스에서 초파가 아픈 스승에게 주는 버섯의 이름도 광대버섯이었는데 만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초파는 술록입니다. 크롭서클이나 미스터리서클이라 불리는 이 독특한 무늬는 거대한 농장에서 농작물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깎거나 눕혀서 만들어진 무늬입니다. 누가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러한 무늬가 만들어졌는지는 이름처럼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전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미스터리서클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외계인이 남겨놓은 비밀신호라는 의견부터 UFO가 착륙했던 흔적이라는 얘기까지 여러 루머들이 나돌고 있었는데 2009년 호주 태즈메이니아에서도 이러한 미스터리서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서클을 본 사람들 또한 외계인의 수행이라는 주장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무늬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나뉘었는데 사실 이건 외계인도 인간도 아닌 한 동물 때문에 만들어진 무늬였습니다. 이 서클이 생긴 농장은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장이었으며 이걸 만든 동물의 정체는 양귀비를 먹고 취한 왈라비였습니다. 왈라비는 캥거루과에 속하는 동물로 무리지어 다니는 특성이 있는데 왈라비 무리는 넓은 농장에 있는 엄청난 양의 양귀비를 마구잡이로 뜯어먹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먹었는지 제대로 걷기도 힘들 만큼 약물에 취해 이리저리 농장을 휘젓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외계인의 수행이라고 주장하던 이 서클은 사실 약에 취한 왈라비들이 휘젓고 다닌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왈라비들이 먹고 환각에 빠져버린 양귀비는 진통제에 사용되는 모르핀이나 아편에 사용되는 원료로 모르핀 같은 경우 고통을 덜어주는 진통효과만큼은 엄청나지만 그 효과만큼 중독성과 부작용을 안겨줄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은 병사나 상태가 심각한 환자에게나 사용되는 특수한 약물입니다. 얘네가 이게 뭔지 알고 먹었는지 인간으로선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왕 먹은 거 별 탈이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